오늘은 6분 너바 소식 고고! 제임스 하든이 결국 35.6밀리언 달러 플레이옵션을 행사했으나 필라델피아 구단과 트레이드를 알아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든은 현재 구단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꽤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클리퍼스, 뉴욕, 마이애미가 하든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이라고 하며 현재로선 클리퍼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클리퍼스는 하든을 데려오기 위해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내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군요. 만약 하든이 필라델피아를 떠난다면 카이리 어빙이나 데미안 릴라드가 이를 주목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피닉스 구단은 어빙을 만나진 않을 거라고 하며 카메론 페인의 3년 차와 마지막 해 연봉을 완전 보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브라이언 윈도스트는 어빙의 행선지가 댈러스가 아니라면 잠재적인 행선지는 LA밖에 없을 거라 언급했군요. 또한 그는 르브론 제임스가 또 다른 반지를 얻는 것보다 브로니 제임스와 함께 뛰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제일런 그린은 과거 폴 조지와의 팟캐스트에서 하든이 휴스턴으로 오게 될 경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하든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브래들리 빌은 피닉스가 데빈 부커의 팀이라고 언급했으며 피닉스 합류에 대해 이 정도 급의 재능을 가진 선수들과 플레이해볼 기회가 자신에겐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가넷은 데미안 릴라드가 이제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군요. 러셀 웨스트브룩의 클리퍼스 복귀가 보장된 것은 아니란 루머가 있는 가운데 몇몇 NBA 관계자들은 웨스트브룩이 아직은 10에서 15밀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평가합니다. 클리퍼스는 마커스 모리스와 노먼 파월을 트레이드 블록에 올려놓았네요. 벤 시몬스는 이번 피바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허리 부상에 대한 재활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도노반 미첼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팀에 합류한 이모니 베이츠에 대해 굉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첼은 베이츠가 상당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 잠재력 또한 풍부한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애틀랜타 구단은 디존테 머레이, 클린트 카펠라, 디안드레 헌터 트레이드에 열려있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조 마줄라 감독은 그 어떠한 선수도 마커스 스마트를 대체할 순 없을 거라 말했으며 브래드 스티븐스는 보스턴이 FA 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스턴 구단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다음 시즌을 함께할 계획이며 포르징기스는 자신이 전성기에 접어들 것이라 믿고 있다네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다른 레벨에 들어서 있다고 덧붙였군요. 패트릭 베벌리가 시카고 잔류를 위해 구단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카고는 조르즈 니행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니행에 관심 있는 팀으로는 샌안토니오, 클리블랜드가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소속팀인 필라델피아도 그를 잔류시키길 원한다고 하는군요. 안드레 드러먼드가 원래는 3.36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댈러스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옵트인을 선언하며 시카고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커스 구단이 브룩 로페즈, 유타 와타나베, 캠 레디쉬, 제본 카터, 쉐이크 밀튼, 코리 조셉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며 말릭 비즐리와 모반바에 대한 팀 옵션을 거절했지만 다른 형태로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선수와는 계속 연락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가드 샤킬 해리슨을 방출시켰네요. 제본 카터에게 관심 있는 팀으로는 피닉스, 미네소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구단이 프레드 벤블릿과 3년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심 있다고 하며 계약 규모는 90에서 100밀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로서 벤블릿과 딜런 브룩스는 휴스턴행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토론토는 야코 퍼트를 잔류시키길 원하지만 샌안토니오 휴스턴도 그의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해리슨 반지가 세크라멘토 구단과 3년 54밀리언 달러 재계약에 합의했으며 세크라멘토는 트레이 라이스와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는군요. 조던 클락슨이 14.2밀리언 달러 플레이옵션을 행사하며 유타에 잔류하게 되었으며 유타 구단은 켈리 올리닉에 대한 23-24 시즌 12.19밀리언 달러 연봉을 완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테 디빈첸조 영입에 수많은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뉴올리언즈, 휴스턴, 올랜도, 시카고 등이 거론되고 있네요. 브루클린 구단은 캠 존슨을 잔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며 샐러리 확보를 위해 스펜서 딘위디를 트레이드 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이스 오닐이나 도리안 피니 스미스는 여전히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켈리 오브레 주니어는 샬럿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단일로 관리다리는 바이아웃과 관련해 워싱턴 구단과 논의를 진행한 부분은 없다고 하네요. 클리블랜드 구단이 세디 오스만의 23-24 시즌 6.7밀리언 달러 연봉을 완전 보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마일스 브리지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브루스 브라운이 댈러스와 미팅을 가졌다고 하며 인디애나가 브라운의 잠재적인 행선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뉴올리언즈가 허브 존스의 1.8밀리언 달러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와 장기 연장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올리언즈는 나지 마샬에 대한 1.9밀리언 달러 팀 옵션은 행사했으나 윌리 헤르난 고메즈와 잭슨 헤이즈의 팀 옵션은 거절했네요. 조시어트가 12.9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뉴욕 구단은 포인트 가드 마일스 맥브라이드에 대한 1.8밀리언 달러 팀 옵션을 실행했습니다. 휴스턴은 케니언 마틴 주니어의 팀 옵션을, 올랜도는 고가 비타즈에 대한 팀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네요. 하지만 올랜도는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와 어드미랄 스코필드에 대한 팀 옵션은 거절하기로 결정했군요. 제러미 소환의 현재 몸 상태는 100%이지만 이번 서머리그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포틀랜드는 케빈 낙스에 대한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샌안토니오는 트레 존스를 잔류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군요. 스카티 피펜 주니어가 레이커스 소속으로 서머리그에 참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글렌 로빈슨 3세가 NBA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네요. 미네소타 구단은 가드 제일런 노엘로 사인 앤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데 열려있다고 하며 토리언 프린스는 미네소타와 재계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네소타는 미케일 알렉산더 워커에 대한 퀄리파잉 오퍼에 매치하지 않으면서 비제한적 FA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6분 너바 소식